산당화는 이렇게 대체로 붉은색이죠. 그런데 하얀색 산당화가 있어서 다시 하얀색 산당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비추고요. 네, 비비추가 이렇게 많아요. 자, 하얀색 산당화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산당화. 해당화는 바닷가에서 많이 피죠. 뭐 장미꽃처럼 장미꽃 열매처럼 생겨서 먹을 수도 있어요. 해당화는 좀 새콤하지만 맛있어요. 근데 산당화도 열매가 일미있는데 주먹보다 작은 못생긴 모가 같이 생겼어요. 맛은 별로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은 안들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 산당화가 있어요. 보기 드물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펴 있어서 조금 잡기가 어렵네요.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술이 많고요. 또 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산당화는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있어요. 가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가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찔리면 아파요. 잎은 이것도 뭐랄까요, 잎은 약간 바속골로 생겼네요. 줄기는 좀 약간 윤기가 있고 매끈매끈해요. 하얀색 산당화 꽃입니다. 산당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붉은색 산당화 찍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명자나무라고도 합니다. 명자나무. 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지금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좀더 보기 좋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하얀색 산당화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